대박. 와, 집이 너무 예쁘다. 대박. 어머, 집 좋다. 이거 외국 같아, 분위기가. 아, 어머머머머. 와. 이야, 1층에 마당이 있고. 오, 너무 좋다. 오, 2층까지. 어휴. 이야, 꿈에 그리던 로망의 집이네. 너무 좋다, 집이, 진짜. 아, 옷방 좀 봐. 자기가 이렇게 딱 느낌이 네. 있어. 자기한테 맞는 집이 있지. 배산 임수에 배산 임수. 뒤에 산이요, 앞에 물이요.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지? 이걸 왜 또 다 쌍일 맞게 넣었어?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어? 이봐. 우와. 이거 뭔데? 뭐. 가서 꼭 버려. 알았지? 오케이. 아니 잠깐만. 이거 왜 또 사게 마시고 왔어? 이거 누가 입는다고 여보. 여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흰자 아저씨나 의리의리 김보성 아저씨나 그런 아저씨들이 딱 지금 콧물라 싸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안 받아. 여보 여름 때 나 이거 맨날 입고 다녔어. 여름 때 이런 거 제발 맨날 입지 마. 그럼 오토바이 살까? 그래서 잘 어울리게? 버려. 이거 안 돼. 이거 버려. 여보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너 봐봐. 여기서 이까지, 여기서 이까지 다 니웃이지? 봐봐. 나는 하나,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가 나보다 세 배 있다고 옷이. 그렇긴 하네. 지훈 씨가 옷 욕심이 엄청 많네요. 아이고, 당신이랑 똑같네. 일단 여보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왔잖아. 그래. 그리고 우리 원래 집보다도 크기가 작은 곳으로 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잖아. 당연하지. 이것도 버려. 여보. 나 해외에서 첫 팬미팅 할 때 입었던 거야. 입어보고 얘기해. 예쁘면 내가 인정해줄게. 물론 안 예쁘겠지만. 이거 입으면 바로 지드래곤 되는 거야. 와, 지드래곤 진짜. 야, 뭐 건들기 말 사람을 건든다. 여기에 블랙진에 첼시 부츠 신어주면 끝나. 두바이에서 난리 났던 거 알지? 이게 솔직히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솔직히 이상한가요? 아, 여보. 징크하고 이 집에서 일할 것 같아. 여보. 어서. 근데 여기 이거 되게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뭔데? 여보가 바뀌어져. 그래서. 아니, 이딴 거를 왜 하는 거야? 아! 아, 중급창 먹고 온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여보,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그거는 다시 돌았을 때 사면 돼. 얘는 뭐 빨간색을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짐 정리하랬더니 또 저러고 있네. 아, 패션쇼야, 패션쇼.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건 바로 권상우 선생님 먹는 거야. 저 버리지 못해요. 저런 추억이 있네. 진짜, 혹시 돌겠네. 아, 이렇게 다 싸질 마시고 갈 거면 내가 남양주 가자고 했잖아. 거긴 방이 다섯 개라서 뭐 이런 거 짱박은 때가 있어요. 여보. 근데 여긴 방도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쩌겠다고 이런 거를 지금 다 들고 온 거야, 이런 거를. 방 두 개밖에 없대, 3층까지인데. 아니, 저렇게 큰 집에 3층까지 이제 방이 두 개야? 어. 근데 솔직히 막상 와보니까는 괜찮잖아요. 뭐가 괜찮은데? 뒤에 산. 앞에 그래, 그걸 알아. 여보, 그리고 광주가 좋은 게 지금 뜨고 있어. 오, 집을 산 거예요? 뜨고 있다라는 거는 어? 집값도 오르지. 올라가 좋을 게 뭐 있어, 우린 전세인데. 그렇지, 집값 오르는 거랑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지, 산대. 그럼 나 이거 좀 어이도 없는 게 아니, 왜 방은 두 개인데 화장실은 세 개고. 어? 와, 그거 진짜. 어떻게 왜 화장실이 세 개지? 설계에서 착각해가지고 방 세 개에 화장실 두 개를 잘못 넣나 보다. 화장실. 우리 가족이 몇 명이지? 3명. 그렇지. 이한이 화장실 하나, 여보 거 하나, 내 거 하나. 얼마나 줘? 물론 완전히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파트 아닌 게 어디예요? 뭐
타운하우스로 왔으니까 일단 그거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그래도 그 옷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옷을 사버렸고. 아, 이한이야? 아유, 우리 귀염둥이 이한이 자네. 이한이가 이 엄마 아빠 기다리다가 피곤해 지친 것 같아. 여보, 이거 다 가지고 올라와. 어디로? 삼촌. 여보, 이거 1층에다 두자. 위에가 창고인데 창고에 둬야지. 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뭐야, 또 놀래. 거기 아닌데. 딴 데다 두면 안 되나? 뭘 아니긴 아니야. 여기 이거 창고인데. 뭐야? 이게 뭐야? 여기가 말이야. 너 지금 박물관이야? 아, 왜 또. 여기는 말이야. 우와.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뭐 저런 거, 팬미팅 때. 아, 자기만의 공간. 이거는 버리기로 했잖아, 솔직하게, 여보. 아, 이거 근데 이건 안 돼. 1996년 국제아동미술대회 이런 걸 누가 간직해? 나 이거 딸랑 하나 남은다. 유년기 시절 때. 예, 딸랑 하나 받은 거 아니고? 아니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죠. 아, 얼마나 귀중해. 딱 하나 받았는데. 여보, 일단 이 공간은 아직 100% 완성되진 않았지만 여보를 위한 공간이야. 야, 이게 무슨 날 위한 공간이야. 딱 봐도 네 물건밖에 없네. 여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이야. 여기 내 거라고는 좀 미싱한 게 있다. 하이라이트. 내가 이거 진짜 이건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로망이야. 그거 뭐야? 아, 이거 빔이야? 오. 아, 이거 귀신인 줄 알았어. 가만 안 보. 오! 오, 뭐야? 이게 그냥 일반 천장이 아니야, 이거. 여보를 위한 영화관. 아, 다락방에 불을 끄면. 여보. 응? 산도 깨고 싶지 않은데 그거 알지? TV가 더 커. 와. TV가 더 크대. 아, 여보. 아, 진짜. 모두 깨게. 이렇게 점점 위다 쓰면 더 커져. 그럼 이렇게 우리가 누워서 봐봐. 올라와, 누워봐, 여보, 누워봐. 아, 누워서도 보고 진짜 좋겠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